네, 반갑습니다. 이상루입니다. 금일은 계좌 개설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계좌 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쉬운 건데, 그리고 주식을 하면 누구나 다한 번씩 해보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뭐랄까요, 뭐, 선택 요령이라든지, 아니면 개설할 때에 대한 팁, 뭐 이런 거를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는 이제 증권 계좌 개설에 대한 요령, 주식 계좌 개설 요령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뭐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조금 쉽게 OX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내용들 한번 같이 보면서 같이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죠. 선택을 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증권사에서만 만들어야 한다. 가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증권 계좌는 증권사에서만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X 합니다. 자, 일단은 증권사에서도 만들어 줍니다. 증권사에서도 만들 수 있고, 다만 우리가 은행을 가셔도 증권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요거부터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은행을 가셔서 증권 계좌 만들어 주세요 하고 하면 걔네들이 거기에서 어떤 증권 계좌를 만들어 드릴까요라고 또 대묻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자 본인이 만들고 싶은 증권사 이름을 얘기를 하면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연계 계좌라고 하는데, 그래서 증권사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 NH 투자증권이다. 그런데 은행은 이제 우리은행에서 개설됐다. 그냥 돈을 이렇게 서로가 이제 이체를 할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우리은행에서 계좌를 만들었는데, 뭐, 동부증권 계좌를 만들었다. 동부증권하고 우리은행 계좌하고 연계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증권사에서 만들면 은행을 연계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은행 가서 만들면 증권사를 연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좌 이체를 좀더 편하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일부러 은행 가셔서 만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도 사실 뭐 작은, 소소하지만 작은 팁이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본인이 주거래 은행이 있다면, 그 주거래 은행에 가서 증권사 계좌를 만드셔도 된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도 한번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 수수료가 무료라면 수수료도 없다. 요즘 뭐 거래 수수료 0 이런 데가 많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답변을 다뤄보도록 하죠. 거래 수수료가 무료라면 수수료도 없다. 일단은 요거에 대한 물음도 X.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가다가 수수료가 무료네요 했는데 매매할 때 보면 수수료가 붙어요. 그러면서 다시 또 증권사에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증권사 수수료는, 증권사에서 우리가 매매할 때 하는 수수료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유관기관제 비용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특세가 붙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우리가 거래 수수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래 수수료 무료라고 하는 것은 이 거래 수수료만 무료고, 농특세는 0.3%거든요. 기본적으로 붙습니다. 유관기관제 비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애탁자산 자체를 거래소에서 거래를 합니다. 거래소에 대한 절반, 그리고 증권사에서 나눠 가지는 비용이 또 발생해요. 그거는 뭐 100만 원, 1000만 원, 뭐 1억 단위 조금씩 다 다릅니다. 몇십 원씩 돼요. 몇천 원씩 될 때도 있고, 그런 부분 자체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걸좀 알아두셔야 되고, 예를 들어 뭐 키움증권 뭐 말씀을 드리면, 이 개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키움증권이니까 매수를 하면 0.36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에서 0.3은 농특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세금으로 무조건 붙어요. 사면 무조건 붙는 게이 세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증권 같은 경우에는 다 모든 것들이 이제 원천징수가 지금 다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이 6은, 0.06은 뭐냐 하면,
매수할 때 0.03, 매도할 때 0.03이 붙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만약에 내 수수료는 0.01이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할 때 얼마가 되겠습니까? 0.031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팔 때 또 0.01이 붙으니까 총 0.32가 붙는 겁니다. 내 수수료는 0.1이다 하면 0.5가 총 붙겠죠. 매수 매도를 할 때. 왜냐하면 매수할 때 0.3이 붙고 플러스 0.1이 매수 수수료가 붙고요. 매도할 때 또 0.1이 붙는 거죠. 아시겠죠? 요걸 포함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래 수수료가 무료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전혀 전체 무료가 아니고 증권사 거래 수수료만 무료고 농특세 0.3%, 그리고 유관기관제 비용이 자체가 표시가 된다. 요 부분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X고요. 그리고 증권 수수료가 비싸면 오프라인 지점이 많다 하는데, 요거는 뭐 크게 우리가 비교적 많다. 그래서 O가 됩니다. O, 동그라미가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거래 수수료가 무료인 곳이 대부분 다 중소형 증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지금 최근에 좀 많았던 게 뭐 유진투자증권이라든지 뭐 대신 같은 크레용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수수료가 조금 비싼 곳이 뭐 NH 또는 동부 또는 뭐 지금 삼성증권, 예전에 대우증권 이런 데는 수수료가 좀 비싸거든요. 그건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키움증권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점이 어디 있어요?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게 여의도에 지점이 딱 한 군데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 자체가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이 뭐 젊은 층이라면,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 60대, 70대, 뭐 80대 같으신 분들은 지점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뭐랄까요, 이제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들을 하세요. 급한 일이 혹시나 발생하면, IMF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그 돈을 못 찾는 거잖아요. 직접 지점 가서 못 찾는 거지 않습니까? 온라인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죄송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 오프라인 지점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 그 지점이 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지점이 많은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오프라인 지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증권 수수료가 조금 비싸다. 왜냐하면 그 지점을 운영하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다 증권사의 이익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지점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고객이 많다는 거고, 지점이 많을 수 있다는 거고, 오프라인 지점이 많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확하게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증권 수수료가 비싸면 오프라인 지점이 많다. 그것은 맞는 말에 해당한다 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주식거래 HTS 속도는 증권사마다 다르다 하는데요, 요거는 X입니다. X. 예전에는 사실 속도 차이가 조금씩 났어요. 뭐 사실 뭐 많은 주문이 들어갈 때 같은 경우에 증권사 같은 경우 조금씩 느린 부분도 또 발생하고 했는데, 요즘은 거의 일치합니다. 거의 차이가 없고, 저 같은 경우에도 증권사를 한 세 군데 쓰거든요. 저도 NH, 유한타, 동부, 그리고 키움증권 네 군데를 쓰네요. 네 군데를 쓰는데 이 네 군데 다 속도가 대부분 뭐 거의 비슷합니다. 뭐 거의 만분의 1초도 차이가 거의 안 난다고 보셔야 돼요. 그만큼 요즘은 HTS 속도는 인터넷 속도에 더욱더 연연을 하는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먼저 막 주문을 빨리 내고 늦게 내고 그 단위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예전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HTS 속도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접속한 HTS 속도라든지 그 데스크탑 PC죠. PC로 인터넷 접속한 속도라든지 이것은 거의 다 비슷하다. 그래서 그런 속도에 대한 차이는 사람이 조금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는 X입니다. 그것까지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증권사마다 리포트 및 서비스 프로그램이 다르다. 요건 O입니다. O. 우리가 조금 뭐랄까요? 인력이 빵빵한 곳. 그 애널리스트들도 좀 많고, 그리고 증권사의 자체적으로 분석팀이, 리서치 분석팀이 따로 있고,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증권사 리포트 또는 증권사에 대한 분석 자료들이 빨리빨리 업데이트되고, 그리고 자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조금은 작은 증권사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료보다는 분석 자료들보다는 대체적으로 증권 방송에 의존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총평을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수료가 싸다고 해서 그게 100% 좋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매매를 많이 안 하면 뭐 1년에 한두 번 매매하는데 수수료가 싸봤자 그게 큰 부분 아니잖아요. 대신에 수수료가 비싸다고 해서 그게 또 좋은 증권사라고 보기는 또 힘듭니다. 수수료가 비싸는데 내가 또 자주 매매하다 보면 수수료가 엄청 많이 나가고, 대신에 좋은 자료, 질 높은 자료들은 받아보실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에 대한 일장과 일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수수료가 싸다고 해서 뭐이 증권사의 자료가 질이 나쁜 자료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본인의 취향에 맞는 증권사를 고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수수료가 싸면 매매를 조금 자주 하시는 분들은 유리하겠죠. 다만 수수료가 비쌀 때는 우리가 매매를 자주 하는 것은 불리하지만, 매매를 대체적으로 하지 않으신 분들, 중장기 한달 이상을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들어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을 컬렉트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증권사 수수료가 뭐 0.1이고 0.5고 아니면 0.01이고 그것은 큰 차이가 없다 라는 것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종목을 샀을 때이 종목이 한옥가가 빠지게 되면 그게 뭐0.2 또는 0.4, 0.5까지 차지하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 자체에 연연을 하시는 것보다는 좋은 종목을 고르는 요령을 배우거나, 또는 그 매매 자체를 어떤 식으로 자주 매매를 할 건지 아니면 가끔씩 매매를 할 건지, 이런 본인에 대한 스타일을 먼저 연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도 개설할 수 있는 것이 증권 계좌, 주식 계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최근에는 쉽게 증권 계좌도 개설할 수 있고, 요즘 또 비대면 계좌도 많거든요. 비대면 계좌도 개설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도 서비스 프로그램이 다르다, 대체적으로 그렇다 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증권 계좌 그리고 주식 계좌에 대한 개설 요령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